구독, 좋아요, 앙 빼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먹방은요, 삼양에서 라면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집에 보내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사실 마라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라탕 면이라고 해서 컵라면이 새로 나와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PPL 전혀 아니고요. 그냥 리뷰 먹방이에요. 이게 이틀 전인가 나왔더라고요, 신메뉴로. 그래서 아마 지금 편의점에서 팔 거예요. 네, 여튼 그리고 저희 엄마가 드디어 직접 담가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담가주신 알타리 김치랑 같이 먹겠습니다. 요 컵으로 4개예요. 네, 리얼마이크 하고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에어컨을 제 습으로 틀어놨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우면 얘기해주세요. 끄겠습니다. 네, 못 끌 순 있지만 더워 죽겠죠? 네, 저는 아무래도 어쨌든 그 팬미팅 결과는요, 아마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거예요. 네, 이번 주 일요일이다 보니까. 여튼 그리고 이게 마라가 확실히 향신료라 그런지 냄새가 되게 진하다. 그리고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언니 시옹일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우리 건물주님 1개 선물 또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면이 진짬뽕 면 같다 그러는데 진짬뽕 면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요. 제가 진짬뽕을 또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괜히 가져왔다가 입맛에 맞지 않을까봐 그래서 리뷰 이런 거를 쳐봤어요. 우리 1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지워야겠다 그냥. 슈아즈님 별풍선 10개 앙드볼테. 언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NOA유블님 별풍선 10개 앙드볼테. 10개 고마워요. 그래서 만나게 드세요 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되게 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넣습니다. 아야이옹님 별풍선 10개 앙드볼띠. 안녕하세요 키우페나. 안녕하세요. 바찌비님 별풍선 10개 앙드볼띠. 맛있다. 그만 누우라 많이 묻다 아이가. 네? 근데 뭔가 생방송 오랜만인 듯 오랜만이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네. 진또배기님 별풍선 10개 앙드볼띠. 면치기 일자라시네요. 아니에요 못해요. 10개 감사합니다. 이게 솔직히 제가 먹방하는 사람이지만 마라탕을 처음 먹어보거든요? 최근에 이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그래서 모르니까 찾아봤거든요. 네이버에다가 유튜브랑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이렇게 라면 먹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10개 감사합니다. 10개 또 감사드려요. 그만 많이 먹다 아이가. 아, 좀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아 까먹었어. 입수리님 별풍선 18개 앙드볼띠. 그래갖고 슈비님 오랜만에 생방으로 먹방이네요. 유튜브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잊어버린 거 없으신가요? 응? 잠깐만. 아 향신료 맛이 강하냐고요? 네 강해요. 근데 막 엄청 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자고 그러는 게 이거였어. 제가 원래 원조 마라탕을 먹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뭔가 원래 마라탕보다는 조금 이래요 라는 걸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처음 먹어봐서 네 처음 먹어봐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마라라는 그 향신료의 가트비님 별풍선 냄새가 10개 조금, 안 되고 이 있음. 특유의 냄새가 조금 강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그만 짜요. 놀아 배그 나가자. 물을 좀 많이 넣는데도 짜요. 그래서 이거 넣으실 때 소스 좀 조절하면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짠걸 좋아하는데도, 잘 먹는데도 되게 물을 많이 넣는데도 짜요. 이거 4개. 근데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한다면서요. 그쵸. 쭌센세이님 별풍선 10개 10개 선물 안돼 불띠. 감사합니다. 추기님 너미뽀용 물결표 마라탕 버거 가시고 안돼 불띠. 버거는 기훈이 오빠 거 아닙니까? 네, 버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맵지는 않아요. 그냥 목구멍이 살짝 매콤한 느낌 정도? 근데 매운 음식은 아닌 느낌? 그쵸. 색은 약간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어두운 주황빛이 나가지고 뭔가 악마의 라면 같은 색인데, 지옥에서 올라온 면 같은 느낌? 에어컨 사장님 별풍선 10개 안돼 불띠.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번에 피자 먹방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생방이라서 까먹으신 듯하네요. 하하. 두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입술이님께서 추천해주신 굽네 치킨의 피자 새로 나온 거랑, 그리고 그 응급실 떡볶이. 몇달 전부터 다음 떡볶이 먹방 영상은 응급실 떡볶이로 먹어달라고 한 그분 두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맛이냐고 슈기야 제발. 되게 국물만 봐도 고추기름이 되게 많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약간 짬뽕 같은 농도의 국에다가, 뭔가 제가 마라탕 자체를 처음 먹어봐서 되게 좀 신기한데,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는데 저는 막 엄청 역한 느낌은 아니에요. 마라라는 향신료가. 제가 고수를 못 먹지는 않는데, 고수는 많이 먹으면 되게 조금 역한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마라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면으로 그냥 대중들이 먹기 좋게 그냥 적당히 들어간 느낌인데, 먹어본 적이 없어.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맛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돈 주고 사 먹었다면 돈이 막 아까워 이런 생각은 안들것 같은데. 마라는 씹으면 엄청 싸한데, 와사비 느낌처럼. 아, 그래요? 생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마라. 냄새는 괜찮나요? 이러시는데, 처음에 이제 이거 조리하면서 냄새가 되게 뭔가 익숙한 듯, 맡아본 적은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냄새였거든요? 약간 진짜 중국집 중국집에 가면은 나는 약간 그런 향신료 냄새인데, 조리할 땐 냄새가 별로 좋진 않았어요. 네. 가티비님 별풍선 10개 안 배불띠. 어느 라면이든 2개 이상 배불띠 하면 질린다. 두개 이상 배불 때 하면 질린데, 이거 이렇게 좀 새로 나온 거니까 PPL 절대 아닙니다. 조육비님 별풍선 10개 안 배불띠. 추기님 화요일 날에 옴택배 뜯으셨어요. 뭔지 궁금해요, 키읔. 아, 그 수슬빅님께서 생일 선물이라고 보내주신 택배 3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음식처럼 보이는 박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는 뜯었어요. 그거 원래 방송에서 같이 뜯으려고 그랬는데 3개 왔거든요, 택배가. 근데 그 약간
스티로폼에 온 음식처럼 돼 있는 거는 그건 뜯었는데 케이크였어요, 그냥. 그, 제 얼굴 박혀져 있는 설탕공예 케이크 미츠비님 같은 별풍선 거였어요. 1462개 안대불띠. 네네 꼭 먹방해주세요. 기대할게요. 다음 먹방 무조건 그거 가져올게요. 약속. 약속. 고맙습니다. 우리 식사 주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공지로 술 먹방 미츠비님 별풍선 오늘 50개 안대불태.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급적 술 먹방도 안대불띠 한 되면 번만 해주세요. 아직 안 돼요. 배부르지 않아가지고 안 됩니다. 가급적 술 먹방 하겠다고 제가 적어놨었는데 저는 그걸 적은 이유가 우리 그 미션 걸린 거 있잖아요. 술먹방 하기로 한 거. 스택 쌓인 거. 그것 때문에 술먹방을 하겠다고 적은 거였거든요. 근데 댓글 보셨죠? 하지 말라는 댓글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시면은 그냥 토크 방송하고 먹방 끝나고 원하시면은 술 먹방 해도 좋아요, 저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야죠, 술 먹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하지 마. 공지에는 쓰지 말지. 아. 저기 술 처먹으면 처울지 않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전엔 그랬지. 술먹방 게스트는 이러는데. 내가 술먹방 할때 게스트 데려온 적 있었어? 응? 라면 막 엄청 매운 느낌은 아니야. 그냥 매콤한 느낌. 네. 목넘김이 매콤한 그런 느낌? 매운맛이 혀에 막 오랫동안 남아있지가 않아요. 아, 알토리 김치를 좀 많이 가져올 걸 그랬다. 왜 평소보다 많이 안 담았냐면, 이 마라탕면 자체가 엄청 짜다 그래가지고, 김치랑 같이 먹으면 나트륨 폭발일까봐, 좀덜 가져왔거든요. 마라탕은 혀끝이 오래 남아야 마라탕인데. 진짜 마라탕보다는 마라탕 맛에 그거니까 라면이니까 제가 원래 마라탕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중국집에 가서 먹는 마라탕 맛이 진짜 어떤 진토배기의 맛인지를 잘 몰라요. 아, 나 젓가락질을 못하는 건가? 손에 힘이 없는 건가? 왜 눈탱이 밤탱이가 되셨죠? 근데 내가 화장법이 좀 틀렸나 봐. 잘못하나 봐.
저는 제가 화장을 막 엄청 못하고 잘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사람답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항상 이제 방송할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눈에 멍든 것 같다고, 누구한테 맞았냐고. 이거 컵으로 4개요. 협찬 아니에요. 협찬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지? 그녀는 맛있어님 별풍선 열개 안내 이거 볼게. 엄마는 이 누나 팬미팅 사연 별로면은 당첨 안 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알타리 묵은지 더 있어요. 네. 더 갖고 오고 싶은데 너무 전체적으로 지금 입 안에 나트륨이 과다 섭취된 느낌이랑 입 전체가 짠 느낌이어가지고 가져오면 안될것 같은데. 건강 챙겨야 되는데. 누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친구 여러 명 데리고 오면 어떡해? 무슨 말이야? 아, 팬미팅 할 때? 팬미팅 할때 당첨된 분이 친구들 한명 이상 막 여러 명막 데려오면은? 그럼 안, 자리가 없는데? 안 되죠, 그러면. 네. 그럼 안 돼요. 네. 자리가 다 저기 있어가지고 무한히 아니잖아, 자리가. 근데 조금씩 면이 뿔수록 짜지는 게 강해질 뿐더러 그 마라의 향도 점점 진해진다. 저 25이요. 이거 산거 아니고 받았어요, 삼양에서. 협찬은 아니에요. 아, 팬미팅 당첨자 발표는 이번 주에 할 겁니다. 200명 중에 100명은 회사에서 뽑아주셨고, 나머지 100명은 제가 뽑아요. 사연 보고. 하트 도미님 별풍선 10개 안내 볼게.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사연이라기보다는 슈기님 혹시 택배 남은 거 중에 목걸이와 귀걸이 편지 들어있는 택배 상자는 없었어요? 그럼 제가 아니요? 뭐, 아, 안연게 있는데 저거는 그 슈슬갱님께서 보내주신 거여가지고 아닐 건데?
그런. 우리 야씨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집 주소 공개 안 했어. 요즘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진짜 힘이 없네. 잠시만요. 국물이 다리에 흘려가지고. 요즘, 운동 안 해. 또 제가 지금 마법 중이어서. 그래서, 네, 안 해요. 원래 이번 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국물이 마라탕하고 많이 비슷한가요? 제가 마라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김치는 저희 엄마가 담그셨어요. 맞다, 혹시 출은우님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저희 집에 꽃 주문하신 분 있어요? 꽃? 카톡이 하나 왔는데, 고객님 집에 꽃 배송 출발하였습니다라는 게 와가지고, 난 배송한 적이 없었거든요. 전 처음에 어제 저희 할머니 생신이셔가지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밥 먹는데, 저희 엄마가 TV 사신다고 해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카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카드를 아직 엄마한테 안 받았는데, 그렇게 뭐 결제 그런 문자 그런 게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문 완료되었다라는 약간 그런 게온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뭐 샀어?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러면은 또 우리 집에 택배 올 만한 게또 있나 했지. 번호를 아는 거잖아. 카톡으로 온 거면. 그러니까 맞네. 뭐지? 슈슬기님 택배는 이거 먹고 뜯을게요. 뭐지? 놀라니 고라니님 별풍선 10개 안내 불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 개는 뜯었어요. 3개 중에 한 개는. 한개딱 누가 봐도 음식으로 되어 있는 거, 케이크가. 그걸 뜯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네. 우유도 같이 왔더라고. 라면에 건더기가 없는 이런데 약간 이런 조그만한 쇠고기랑 파랑 되게 이자가 큰 고춧가루들 박순영 양님 별풍선 10개 안내 이 불태. 마라 향신료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조금씩 들어있어요. 근데, 네, 빨개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후레이크. 후레이크 자체가 따로 들어있던 게 아니라, 가티비님 별풍선 10개 면에 안내 뿌려져 불태. 있었어요. 그만 놓으라 마이무까 아이가. 네, 소고기는, 이렇게 돼 있어서, 뭔 고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기가 들어있어요. 네.
콩이라고? 그럴 리가. 아, 진짜요? 아, 콩고기야? 아, 신기하다. 제가 아는 게 많으시네. 홍진호 씨라고요? 가티비님 별풍선 10개 안 돼볼기. 왜 그런... 먹을 때 제일 행복해 보인다. 저요? 저는 생각 없는데, 저. 그럼 먹을 때 좋죠. 행복하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을 때. 아니면 배가 엄청 엄청 고팠을 때 먹는 거. 그때 진짜 행복하죠. 아, 네, 염색, 네. 저 생일날에 있잖아요. 그때 염색했어요. 아, oh, no. 염색이 그 그냥 어두운 애쉬 블랙으로 계속 머리가 점점 밝아지길래 계속 그냥 밝아질 때마다 어두운 색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내리고 있어. 킹하쿠님 별풍선 19개 안 돼볼지. 우리 19개 선물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이버섯. 생방 봐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니 약간 그 염색이 빠지면은 갈색으로 자꾸 이상하게 약간 비비슬게 빠지더라고요 머리 색깔이. 님들 그래서 저거 마라탕면 괜찮대요. 괜찮아요. 네 그냥 소소. 네. 소소한 느낌이에요. 라면이랑 마라탕면 중에 솔직히 그거는 조금 비교 발언은 조심스럽지만 정말 솔직하게 무조건 틈새지. 진짜 매운 라면 먹고 싶다 싶을 때 틈새가 짱이지. 라면 한 개에 얼마예요? 이거 한 개에 아마 아 우리 14개 감사합니다. 팬가입 안녕. 방금 내가 채팅 읽어드린 분인데 채팅 읽어줘서 고맙다라는 뜻인가? 감사합니다. 1600원 아닌가? 우리 또 진득이님 한 개 감사합니다. 1600원 맞아요? 옛날에는 라면 한 봉지에 500원인데 말세다 말세 이랬는데 지금 현재 가장 싸게 팔고 있는 라면이 육개장 아닌가? 육개장 컵라면 그쵸? 아닌가요? 아닌가? 요즘 싼 건 400원이라고? 아 리얼? 디포 슈릴링 별풍선 62개 양대 볼게. 61회 시험 전이라 팬미팅 못 가서 팬갑이라도 해봐요 요. 감사합니다. 저거 진짜 마라탕 냄새 나요? 이랬는데 이 특유의 향이 마라탕 냄새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라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원래 마라탕보다는 약간 이렇고 저래요. 약간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요. 네.
이건 비록 마라탕 면이지만, 마라탕 안 먹고 뭐 했어, 인생. 아, 약간 인생 헛산 느낌인가?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엄청 열광하시더라고요. 먹어봐야겠네요. 전문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먹어본 적이 없는 걸 어떡하죠? 아, 이게 이제 조금 쪼니까 혀가 조금 이런 느낌이 있네, 있기는. 볼에 살 겁나 찐 듯. 그건 아닌데. 야, 이 정도면 브이라니지 임마. 어? 브이라이까진 아니더라도 알파벳 U? 그런 느낌이지, 뭘. 또살 타령하고 있어. 앙! 배불띠다, 이 자식아. 앙! 배불띠.